안녕하세요, 조현우 멘토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마사지 볼과 폼롤러를 이용해서 근막 이완하는 방법에 대해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몸을 껴안아 등을 늘려줍니다. 천천히 조금씩 움직이며 트리거 포인트를 찾아 풀어줍니다. 아래 위로 조금씩 움직이면서 트리거 포인트를 찾아 풀어보세요. 마사지볼을 움직이거나 고개를 돌려 승모근을 풀어줍니다. 가슴 근육을 마사지볼로 압박하고 있거나 좌, 우, 상, 하로 움직이며 풀어줍니다. 볼을 누른 상태에서 팔을 천천히 움직이며 풀어주셔도 좋습니다. 후두부 아래쪽 근육들이 부착하는 지점에 공을 위치시킵니다. 고개를 천천히 돌려가며 근육들을 풀어줍니다. 1, 2분 정도 호흡을 하면서 흉추 관절을 충분히 펴줍니다. 위아래로 조금씩 이동하며 풀어줍니다. 요추에 대한 보상작용이 과도하게 나타날 경우 마사지볼을 이용하여 요추를 고정시켜줍니다. 요추 아래 공을 넣어 누르고 팔꿈치는 모아 천천히 흉추를 펴줍니다. 허리 쪽에 폼롤러를 위치시키고 허리를 좌우로 천천히 움직여줍니다. 다리를 올리시면 좀 더 자극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안경인대는 세 구간으로 범위를 나눠서 조금씩 풀어줍니다. 괜찮으시다면 양발을 올려 진행하셔도 좋습니다.